부산 다이아미 아트센터입니다. 오늘은 가을 컬러를 한번 손에다 직접 발라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컬러를 저희가 이렇게 발라놨어요. 그래서 5번부터 5번, 12번, 23번, 29번, 42번, 47번, 61번, 62번, 63번. 이렇게 컬러가 있고요. 그 다음 64번, 65번, 66, 67, 68, 69, 70, 71, 72번. 요렇게 컬러가 있어요. 가을 컬러 신상인데 지금 되게 세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컬러 보시고 이쪽으로 주문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피부가 좀 노랗잖아요. 저희 황인종은 그러다 보니까 피부색에다가 직접 발라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컬러를 두고요. 컬러를 한번 발라볼게요. 모델 손에. 자, 먼저 베이스 저희 베이직 실까지 다 해놓은 상태예요. 본더 바르고 베이직 실까지 싹다 발라놓은 상태입니다. 케어도 다 했고요. 자, 먼저 61번 파데 23호 파운데이션 23호번 컬러 발라볼게요. 61번 컬러 되게 이뻐요. 손이 좀 화해 보이더라고요. 한 번만 발라도 되게 색이 진하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큐티클 라인 맞춰서 깔끔하게 발라보겠습니다. 결도 생각보다 많이 안 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되게 편하게 바를 수 있는 스타일이라서 자, 이렇게 한 번에 커버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자, 62번 옆에다가 발라볼게요. 62번은 헤이즐넛. 이름도 헤이즐넛이라고 나와 있어요. 2번을 원코어 하고 있습니다. 케어 시간은 한 20초에서 30초 사이에 해주시면은 케어는 다 되세요. 자, 이렇게 바르시는 동안에도 뭐 옆에 막 이렇게 퍼진다거나 그런 현상이 없어서 컬러 바르시기 용이하세요. 23번, 아, 62번 바르셨고, 63번 발라볼게요. 63번은 프렌치 베이지. 프렌치 베이지라는 컬러예요. 63번. 베이스에 딱 맞게 이렇게 63번 그다음 64번은 오렌지 트렌치 코트 제 생각에는 다른 거는 풀 커버 하시면 이쁜 것 같고, 이 컬러는 풀 커버를 다 하려면 좀 손이 휘신 분들이 좀잘 어울리실 것 같네요. 프렌치로 바르시면 이쁠 것 같고요. 자, 요렇게 네 가지를 바르는 와중에도 여기 뭐 번지거나 이렇게 색깔이 옆에 퍼지거나 흐트러짐 없어요. 자, 요대로 큐어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쪽에는 65번부터 한번 발라볼게요. 65번 베이지 트렌치 코트.
65번. 그다음 66번 마일드 코코아. 마일드 코코아 요색도 참 이쁜 것 같네요. 엄청 노래 보이지도 않고. 그쵸? 코코아 67번 머드팩 색깔. 다음 68번 카멜 색깔. 요거는 참 가을 컬러긴 한데 포인트로 들어가기가 이쁘겠네요. 약간 토인이 될 수도 있는 색깔인 것 같아요. 약간 오렌지빛이 많이 나는. 네, 요렇게 하고, 자, 여기도 또한, 퍼짐 현상이나 이런 거 없으신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넣을게요. 자, 엄지는 바르고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서 따로따로 바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9번 발랐나? 70번. 감성 브라운. 70번. 요 색깔 되게 이쁘네요. 약간, 정말 약간 연보랏빛이 나는, 이거 사람 보는 눈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약간 연보랏빛이 나면서, 브라운 색깔도 있는 요 색깔. 70번. 그 다음에 71번. 레드 빈. 강낭콩이죠, 레드빈. 빨간 콩 색깔. 아, 요 색깔 발에 바르면 이쁠 것 같아요. 그다음 72번부터는 약간의 그냥 투콧 아트가 들어갈게요. 72번 겨울나무 색깔. 72번은 여기 옆에다가 말라야 되겠다. 여기다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하프로 반씩 바르니까 이쁘더라고요. 컬러가 색색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하프로 반을 바르고, 뭐, 띠 같은 거, 우리. 아니면, 매직 필름, 얇게 자르셔서, 가운데다가, 라인으로 두면, 예쁠 것 같죠? 골드로. 이렇게 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요렇게,
일자가 바로 생기게 할 수가 있어요. 72번으로 해봤고요. 72번 투콧 해가지고 완성을 시킬게요. 색깔이 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별다르게 막 두껍게 바르거나 단차가 많이 생기지 않아도 컬러 커버가 충분하게 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커버가 되시죠. 넣을게요. 72번으로 했고요. 그다음 우리가 못본게 5번. 5번은 회색. 깔 컬러는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엄지에. 컬러 자체가 다 중후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약간 난잡할 수 있잖아요. 지금 색깔이 다. 근데 그렇게 많이 과해 보이지 않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컬러를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컬러가 정확하게 나와요. 넣을게요. 지금 밑에 원코트라고 다 이제 바른 거거든요. 이제 얼만큼 발색력이 나오는지 투콧과 원콧의 차이 많이 없으시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는 투콧을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는 저희가 원콧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옆에 들어가는 요 회색 5번 같은 경우는 투콧을 했는데 엄청난 차이가 없죠. 이렇게 발색력이 좋으신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다음 12번 와인색 들어갈게요. 와인색을 여기다가 해볼까요? 얘는 색깔 이름이 버건디. 다이아미는 버건디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얘가 초가을에 딱 여름 지나서 초가을에 쓸수 있는 그런 버건디 컬러입니다. 조금 어두운 컬러 같은 경우는 좀더 추워지면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거는 살에 들어가면 너무 건지니까 조심해서. 진한 컬러들은 또 너무 넓지 않게 발라주는 것이 또 이쁘죠. 버건디 발라주고요. 그다음에 자, 이 정도 돼도 큐어가 되거든요. 금방 빼셔도. 제가 이제 아까 전에 20초에서 30초 얘기한 건그 정도 되면 안전하다는 거지. 사실 요 정도 큐어 정말 한 살짝 10초 정도 하셔도 무관은 하신데 원장님들은 항상 안전하게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버건디입니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넣을게요. 그다음 23번 머스타드 색깔. 머스타드를 카메라로 옮겨서 여기 네 번째에다가 포인트 한번. 중지 할게요. 중지가 이쁠 것 같아. 자, 이런 황색 계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얇게 발라주셔야 돼요. 황색 계열은 좀 큐어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빛 반사가 많이 일어나서, 황색 하시고, 큐어를 조금만 많이 할게요. 한 1분은 아니고, 한 30초 정도 할게요. 약간 빨리 모델이 뺐지만, 큐어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밑에 있는 게 비쳐 올라오지 않을 정도의 컬러로 딱 커버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좀 넣고 좀 많이 있을게요. 그다음 29번 이거는 밀림 악어 색깔. 이렇게 커버가 바로 한 번에 되죠? 넣을게요. 42번 컬러. 남색 포인트가 여기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진해서. 이거는 색깔 이름이 고래파랑. 진짜 이쁘다. 이렇게 고래파랑 색깔. 집중력이 흐트러졌나? 약간 자꾸 삐뚤미다잉. 넓어지는. 괜찮아요. 색깔만 보여주면 되니까. 자, 그다음 넣어볼게요. 전체적으로 색깔 한번 싹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거의 다 발랐어요. 69번. 이름 몰랐구나. 투콧 들어갈게요. 고래파랑.
색깔 참 이쁘네. 여기에다가 모델이 원하나 봐요. 연보라를 여기에 엄지를 내밀고 있어서. 가끔 브러쉬가 약간 이렇게 말려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건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 택배 보낼 때 요거 브러쉬 같이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교환하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69번 올리브 색깔을 안 발라본 것 같거든요. 69번 올리브 색깔을 여기 새끼손톱에다가 이 약간 토인 같았는데 올리브 색깔이 올라가니까 훨씬 이뻐지는 것 같아요. 여기 엄지, 투콧 모델이 카메라를 넘어뜨려 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머리를 박을 뻔했습니다. 괜찮아요, 전 살아있어요. 자, 올리브색을 이쪽에다가. 다 완성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컬러들이 다 되게 다양하세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제가 그냥 조합을 생각하지 않고 막 발랐거든요. 그런데도 실제로 보는 거랑 지금 화질하고 되게 많이 다를 거예요. 부산 쪽에 계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은데, 자, 이렇게 모아서 보여드리면, 아, 요 컬러 조합이랑 요 컬러 조합들이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색깔 각각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조금만 더 뒤로, 조금만 뒤로. 가능하시니까 한번 보러 오세요. 제 인스타 여기 가시면은 제가 컬러를 이렇게 찍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요 컬러들 이렇게 보시고 주문해 주시면 되세요. 가을 컬러는 이렇게 저희 다이아미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람회보다 비싸진 않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8월달 한달 동안 세일을 하니까 많이 문의 주세요. 020-4811-6311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